이미 너의 죽은 모습은 과거에 봤다. 처음에 국가에서 치료를 해줬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비디오 먹을 씹어먹자 먹어봤스 1화입니다. 네, 이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누적 조회수 3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마약을 말하다 시리즈를 한번 씹어먹어 볼 텐데요. 제작진 대표에서 제가 최희선 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나와주세요. 뿅! 안녕하세요. 아, 1990 갬성. 지금까지 마약 시리즈가 5편 나왔어요. 이게 기획 의도가 있다면 좀 어떻게 되는지.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대한민국 마약을 말하다 시리즈 5편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독자 여러분 반응 뜨거웠던 거 두 편을 꼽아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콘텐츠가 조회수가 이게 지금 183만 조회수. 아, 네, 장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2200개, 좋아요가 심지어 1.1만 개. 네. 이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1만 개. 25년간 취해 살았습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듣는 진짜 마약 이야기란 컨텐츠인데 이거 썸네일 보니까 저도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이 인터뷰 섭외가 사실 엄청 힘들었다고. 처음에 인터뷰가 진짜 어려웠어요. 방송이나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경험을 자기가 돌아봤을 때 인터뷰가 너무 짧게 나가고 본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쉽지 않았죠. 섭외 자체가. 삼고 초려 그때 저희가 만났고 뭐 결국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서 인터뷰에 응해줬고요. 취지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제작진의 어떤 삼고 초려 노력으로 이제 섭외가 된 거네요. 어머니께서 본인의 자살까지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병원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지금 자살을 해서 지금 죽음 직전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병원에 안 오셨어요. 이미 너의 죽은 모습은 과거에 봤다. 아, 여기서 약간 눈물이 좀 돌았어요. 저 진짜 부모님이 직접 자식을 두고 살아있는 자식을 두고 난 이미 너의 죽은 모습을 봤다. 이걸 듣는 자식 입장에 얼마나 죄송스러울까요? 연결이 좀 가능하다고.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좀 얼굴 내놓고 제가 지금 방송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보는데 제가 눈가에 눈물이 막 맺히더라고요. 그냥 너무나 많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약 쪽에서 이렇게 치료 재활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좀 논쟁적인 소재였어요. 컨텐츠 제목이 빌 스택스와 마약 사범들이 들려주는 진짜 교도소 이야기. 깜방서 마약 인맥 쌓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게 뭐 나름 유명한 셀럽까지 섭외해서 취재를 다 해놓고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킬될 뻔했다. 마약 전과자의 얘기를 우리가 왜 인터뷰를 하는가. 그쵸.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죠. 사실 댓글도 하는도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이게 뭐 전과자 범죄자 얘기 들어주는 것밖에 더 되냐. 왜 마약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짚고 싶었어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수감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재활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마약 전과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자. 이분들이 그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가장 이 현 제도의 개선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판단이 들었고요. 이 콘텐츠가 나가고서 저희는 비디오 먹을 혹시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댓글에서 완전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거예요. 저도 그거 놀랐어요. 네. 저희가 이 댓글들을 일일이 모두 다 보고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버닝썬 담당 수사관이 말하는 대한민국 마약범죄 온상 1편이에요. 1편에 달린 댓글인데 2010년에도 마약은 있었음. 왜냐하면 우리 고모가 하다가 잡혀갔거든. 지금은 재활 잘 하시고 사회로 복귀하셨길. 그만큼 마약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되게 느꼈고. 아, 저 이거 궁금했어요. 김채용님 남겨주셨는데 이 아저씨 마약 맛 어쾌함. DHK님, 마약 맛이 짜다면서 베이킹소다 맛이랑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맛보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마약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도 사용하거나 운반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 불법입니다. 다음 댓글, 이건 아마 대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얏나무, 털, 눈썹, 코털 뽑으면 됨. 참고로 눈썹은 속눈썹까지 포함. 털 뽑는다고 안 걸립니까? 마약은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그 다리털을 뽑아서 60모 정도를 채취해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몸에는 수많은 솜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털을 없애더라도 반드시 걸린다. 괜히 어설픈 지식으로 뭐 이러면 안 걸려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세 번째 편. 땡땡의 마약을 일반이 꼼짝마. 마약 탐지견 이야기. 아, 저도 이것도 공감됐어요. 이 아이들 노후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인간을 위한 친구들인, 인간을 위해 일한 친구들인데, 마지막은 아주 편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컨텐츠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입양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잘 갖춰 있더라고요. 네. 이런 댓글도 좀 많긴 했어요. 다 알고 심님이 남겨주셨는데, 저러다 실수로 마약 맡아버리면 어떡함? 뭐 봉투에 몇 번씩 싼다든지 청바지에 넣는다든지 이래서 직접적으로 가루를 맡을 가능성은 그쵸? 높지 예. 않은 걸로. 개는 냄새로 어떤 징후를 포착하는 거고 실제적인 검색 수색은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댓글 보면 다음 아, 이거는 이거 마약 검출의 가슴 아픈 예. 질문인데요. 예. 마약 검출의 달인이 말합니다. 마약은 예. 반드시 흔적을 남기다 편에 달린 댓글이에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아, 읽기도 속상해요. 마약 어디서 파나요? 인데 닉네임이 책포영장 밝으세요. 네. 구매하는 자체부터 처벌이 됩니다. 화제의 비먹 콘텐츠를 아주 잔뜩 씹어 먹어보는 머그바스, 드디어 1화 이제 마칠 머그바스 1화에 초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만든 이유가 독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한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애정어린 댓글이 저희 비디오 머그를 발전시킨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머그바스 1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이대로 끝내면 아쉬워서 제가 하나 쏩니다. 네, 대한민국 마약을 말하다 5편 마약 검출의 달인이 말합니다. 마약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해서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땡땡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땡땡 시간이 몇 시일까요? 이 맞추신 분 대가 5분 추첨해서 경품으로 비디오 머그 텀블러랑 에코백 드리니까 많은 참여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 자세한 이벤트 고지는 아래 고정 댓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꼭 참조해주세요. 그럼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마약 치료의 골든타임,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 시기 놓치면 또다시 마약을 합니다. 그 안에서는 계속 마약 얘기로만 이어지고.